네, 김병철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앙에서 포토타임 함께 해주실까요? 네. 먼저 왼쪽 끝부터 시선을 오른쪽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조현상 부분에 후보에 오르셨거든요. 집요한 악역 연기로 정말 존재감을 빛내주셨던 우리 김병철 씨가 오늘은 정말 환하게 웃어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네, 오늘 조현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네. 수상 예감하십니까? 아니요, 예감 안 하고 있습니다. 예감을 안 하고 있다. 네. 오늘 그 악역 대화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쵸. 악역이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밝은 모습을 유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철 씨까지 함께 만나 봤습니다. 정성하게 인사해 주세요. 왼쪽부터 함께 임해 볼까요? 네. 여기다는 악역 연기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젠틀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토타임을 함께 해볼까요? 왼쪽은 중앙, 또 오른쪽 손으로 함께 포즈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 포르지노의 또 정의식 역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네. 아, 오늘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또 취재진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연기세상 참석한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차가 많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와보니까 왜 제가 또 해필 하늘이 들까요? 앞에 보셨군요. 네네. 아, 하여튼 뭐 이렇게 1년 뭐 농사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동료들이랑 선후배 여러분들 또 같이 모여서 인사하고 또 기자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현장이 생방송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아이고 올해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 뭐 저 힘드신 일도 많으셨을 거고 근데 뭐 내년 2020년에는 뭐 항상 건강과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리라고 늘 이렇게 우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격려. 우리 중도중도로 또 응원해 주셨나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저 뭐 아빠 뭐 가서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응원 받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수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권나라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권나라 씨.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화려하면서도 이런 드레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이렇게 해주실까요? 왼쪽 끝쪽부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냉철한 지적 카리스마를 뽐내며 걸크러쉬 캐릭터를 완벽 소화해서 배우로서의 위치로 확고히 다지셨죠. 네. 신인상과 우수상 두 부분에 또 후보를 올랐습니다. 네. 왼쪽 끝에 또 한번 좀 봐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의상이 너무 빛나시네요. 네. 수상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상과 우수상 두 부분에 또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나라 씨와 함께 했습니다.